아, 영수가 명예를 좀 해보고 해야 돼. 상처를 드리면서.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.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하고 탄핵하고 할 때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경남지사로 가 있고, 중앙정치에 물론 있고. 그것도 경남지사 할 때 잘했어. 예. 아주 그.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본분을 했어. 그때. 자,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난달에 바른정당 이해원 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었고 그에 앞서서 그 이후에 김종필 전 총리도 예방을 했었는데 자. 홍준표 대표와의 행보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준석 네. 위원장, 네. 이해원 대표가 항상 한 발 앞서는 것 같아요. 근데 느낌상 친근감에서 밀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선거가 좀 빨랐으니까, 전당대회는 빨랐으니까 이해원 대표가 행보가 좀 빠른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무래도 과거에 지금 어쨌든 보수정당의 대표로서 갖고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본가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갔을 때 원로들, 그러니까 JP부터 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좀 더 뭐 잘 맞아주는 그런 느낌 같은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명박 대통령 계열의 인사들이 네. 어느 쪽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살펴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바른정당에 뭐 예를 들어 뭐 계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한쪽의 선호를 쉽게 밝히거나 이럴 분은 아니고 아마 오늘 비공개로 말씀 나누신 부분 중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한테 수표 한 장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수표를 받았어요? 나중에 그 친박 청산이 끝나면 다시 찾아오라. 뭐 한 장은 이제 서로 계약서 끊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그냥 개인적인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. 일단